방지하기 위한 법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반드시 추진하겠고, 이렇게 호도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여성 의원님들 먼저. 예. 저 여성 의원님들 좀 나오세요. 뒤에 바늘을 안 붙였나? 바늘을 붙이지. 이게 다 여기 잡자. 네,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송희경 의원입니다. 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한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법 48조에 위반된다며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임시회기 중에는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국회의장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제48조에 대한 문희상 의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채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임희자 의원이 사보임에 대한 문희상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은 임희자 의원의 복부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하였으며 임희자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입니다 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면 되겠냐 며 다시 두 손으로 임희자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희자 의원이 재차 항의하였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문희상 의원은 또다시 임희자 의원의 양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한 뒤 항의를 받자 급하게 의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임희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파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대책과 요구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적 추행으로 심각한 모멸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서 여성으로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그리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같은 형태가 임희자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여성 국회의원 모두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여성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관련 법률 검토 후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까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여 우리가 고발 조치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의장실에 다 오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영상도 아마 찍으셨을 거고 이 사진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쇼크를 받고 저혈당 쇼크를 받고 겁박을 받은 의장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서적 쇼크를 받은 것은 임희자 의원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국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임희자 의원이 지금 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디 상태예요? 임희자 의원은 지금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쇼크로 지금 국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지금 급히 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임희자 의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느꼈을 그 수치감과 성적인 모멸감이 어떠했을지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퇴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국회의장 사퇴해야 됩니다. 다시 언론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정말로 백주 대낮에 국회의장이 여성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정말로 참 필요할 일이네.
다른 의원님들 공개 발언하시겠습니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의원님들 뭐 공개 발언 있으십니까? 아, 예, 예, 있습니다. 아, 제가 아니, 제가 예, 예. 간단하게 좀. 저는 오늘 아까 국회의장실에 저도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진을 방금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 못 봤는데 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여성 의원이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 여성을 이런 식으로 성적 모욕을 하고 초행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정말 치욕이고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 조건을 조롱하고 사퇴하라 그래. 사퇴시켜야죠. 업적 조치와 사퇴시켜야 돼. 의장. 네. 그 논의는 또 이제 편하시겠습니다만 간단한 원내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야 사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또 소방공무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그 법안에 반대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다 더 큰 선거법 날치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짚니다. 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에 반대하는 당. 또 자유한국당은 고교 의무교육에 반대하는 당으로 프레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안을 언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큰 날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또 날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여당이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정책을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이 4월 국회 누가 소집 요구했습니까? 민주당이 소집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한번 우리가 요구한 상임위 한번 제대로 열지도 않고 지금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패스트트랙 상황이 만약에 저희들이 사당이 폐지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정책 법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선거 때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당으로서 정책 실패 선거에서 겁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선거제도 쉽게 바꿔서 어떻게 의석수 늘려볼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말하지 않아도 다 내년 선거에 어떻게 되면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여당이 민생 걱정했습니까? 민생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말 자유한국당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절대 우리 이런 지금 교육이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 자유한국당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 의회제도를 근본을 흔드는 이 패스트트랙 상황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이 상황이 더 급선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잘해서 또 정치 좋은 정책 여당이 잘해서 국민 마음 얻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선거법 불편하다고 했습니까? 유권자가 불편하다고 선거법 개정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의석 꼼수로 늘리려고 선거법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내 주시고 이런 상황 잘 막아내고 나면 우리 정책정당 자유한국당이 모든 현안들 경제 살리기 법안을 비롯해서 이 법안에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사위 간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수석께서 의사 일정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사실상 우리 국회의 이 불문법입니다. 우리 민주당인 여당이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극력 주장한 가장 최근의 사례가 헌법재판관 문형배 임의선 인사청문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문형배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은 여야간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극력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일정 협의나 합의 없이 자유한국당이 인위적으로 배제된 채로 이 국회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법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송기경 의원 어디 계세요? 송기경 의원. 잠깐만요.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 잠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사보임, 이거 안 된다. 사보임 하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제1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 교묘한 말로 이리저리 계속 답변을 회피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야당 의원들을 훈계하듯이 하고 일방적으로 일어나서 퇴장에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진을 하고 저혈당 쇼크가 왔다니 평소에 당뇨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큰 건강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여질 이런 소지가 다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본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상황 속에서 미처 이렇게 스틸샷의 사진을 못 봤다가 오늘 지금 방금 이미자 의원의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나 국회법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우리 헌법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가치, 각계 개인의 인격과 인권과 자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거는 여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성적인 면에서 더 가중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설령 남성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헌법이 정하는 우리 국민 각계 개인의 인격과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온 국민한테 드러내 보인 국회 수치의 날, 국회 치욕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 이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도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만은 정말 국민들 앞에 국회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국회 망신 국회를 정말 국민들 앞에서 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이런 국회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한 데에 대해서 본인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지금 무슨 탈진이니 저혈당이니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헐리우드 액션 쇼를 지금 하고 있다면 적반하죠, 적반하자. 네, 정말로 이거는 법적인 의미, 정치적 의미 다해서 탄핵감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 투쟁 못지않게 이미자 의원이 당한 이 본인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침해 이 부분을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이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반하다 적반하다. 아니 아까 슬픔. 저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거. 사퇴 촉구에 사퇴를 사퇴 촉구. 잠깐만요. 보호하면 아니 사퇴 촉구. 사과를 아까 여성이들께 수용하셨는데 사퇴 아까 발표한 거 들어보니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첫 먼저 이거 성희롱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요 고의. 그건 지금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고 우리들이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최고 어른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사죄가 아니라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저기 뭐 좀 내가 궁금해서 지금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송희경 의원하고 우리 여성 의원님들 아까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들은 거는 그 이건 성희롱이다, 성희롱이다라고 해서 주의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 수치감을 느낀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순간 더 그 행동을 더 열심히 한 겁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행위를 한 거고요. 이것은 이 성폭력이나 성추취나 성희롱죄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가장 수치스럽지만 옆에 있는 그 동료 의원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성추행, 성희롱으로 제가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패스트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부당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그 패스트트랙의 부당성과 우리가 싸우는 것과 별개로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는 두 손으로 양보를 만지고 쓰다듬은 것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미자 의원이 극렬히 저항을 하니까 이 두 손으로 몸을 신체를 끌어 안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발 고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제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은 하고 난 다음에 만만하게 보고 마무리 발언 먼저 하시고 또 그걸 한번 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장의 이런 매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공개 부분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합시다. 의원님들 패스트트랙 저지투쟁 과정에서 좀 생각지도 않은 돌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구호를 전체 일어나셔서 한번 그걸 재창을 하시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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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공수처법 밀실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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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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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